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 강의에 이어서 2차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꼭 집중 잘 해주시고요. 1번 이 명언 유형 다음에 할 것은 바로 우리 자기 경험 유형인데요. 내가 명언은 좀 나랑 안 맞아. 나는 내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 이 유형을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알겠죠? 네. 2번 유형은요, 뭔 소리냐면 어떤 지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진솔한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2번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서울에 있는 조금 유명 대학 지원을 하려면 요즘은 사실 다 명언 유형이에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명언 유형이라고 하면 좀 특이하고 잘 썼구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퍼져가지고 이제 뭐 웬만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쓰는 거야. 1번 명언 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2번 유형이 잘 먹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내가 이거 쓴다. 내 경험상 나는 진짜 이렇게 했어. 라고 어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대학교에 더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우리 합격하는 방법의 핵심은요, 그냥 남들이 안 쓰는 대로 쓰면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을 쓸 때 한 박자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눈에 띄게 쓰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 만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 보세요. 1번,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잡아주니까,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 잡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의문사, 의문법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같은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너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자책을 하기도 했지만 친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왜? 말이 강렬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 이걸 잡은 거예요. 자, 이것도요 사실 그 합격 자소서에서 큰 형식을 따와서 문장은 싹 다 바꾼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것도 다 제가 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 따다가 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개성에 맞게끔 잘 만들면 돼요. 자, 첫 문장은요. 그래서 국어 어차피 다 하는데 논술 같은 거 왜 배워? 라는 물음에 고민하며 도서관에서 글쓰기에 대한 책을 찾아봤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지문은 무슨 과에 좋을까요? 국어 국문학과도 괜찮고 글쓰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친구들 있겠죠. 내가 수학을 했어, 수학을. 그러면 수학 어차피 다 하는데 학원을 왜 다녀? 이건 이상하긴 하다. 아, 수학 실생활에 필요도 없는데 그거 배워서 뭐해? 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또 답을 할지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죠? 과학, 그럼 어때요? 과학 그거 왜 배워? 이러면서 이렇게 의문사로 던지는 거죠. 좀 자극적인. 알겠죠? 첫 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서 자기만의 첫 줄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첫 줄 됐죠? 자, 2번. 그래서 내가 봐요. 요거 질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서관에 가서 글쓰기 하는 책을 찾아봤어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요거에 대한 실천 사례를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무엇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첫 줄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왜요? 이 문장을 왜 적을까요? 간단하죠. 3번 적으려고 한 거예요. 3번. 또 4번 적으려고. 글이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서 내가 책을 찾아봤어. 책을 찾아봤는데 이런 걸 깨달았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을 접하면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느꼈고 단순 지식에 한 인문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2, 3번에 같이 묶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가지고 경험! 얘기한 거죠, 경험. 인문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겪었네? 뭘 겪었어? 겪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여러분 지식이랑 다르게요. 겪은 건요 무조건 갈등이 나와야 돼요, 갈등. 쉽게 얘기하면 어려웠던 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극복을 했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뭘 배웠다, 이런 순서로 글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썼죠. 다음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면 요 세 번째 문장 4, 5, 6, 7, 8 갈등의 제시와 해결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그런데 학급 회장, 동아리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목표를 가지고 매주 했던 독서 습관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블라블라블라 모의고사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또 좋게 됐고 또 교내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됐고 쭉쭉쭉 하면서 결국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내가 이런 문제를 고치니 뭐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니 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니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글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적을까요? 당연히 전환. 예상하고 있었죠, 그쵸? 당연히 전환이에요. 여기서 전환은 우리 글을 쓸 때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글 자체 천자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를 넣어서 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포인트를 잡 때 거기에 다른 면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습관을 들였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접근하는 방식도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글, 다음 예시를 들 여지를 넣어주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1번이랑 똑같죠, 그쵸? 1번이랑 사례 나왔어, 스토리 나왔어, 그쵸? 그 다음 전환했어, 또 예시, 다음 예시 들었죠. 똑같아요. 얘도 사건 있었어요, 어려운 경험 있었어요, 해결했어요, 다음 전환, 그 다음에 다시 스토리. 알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을 준비하며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무엇을 하며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해결했고 그 결과 무슨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가 심이에요. 이게 어필이 되는 거죠. 위에는 단순히 경험이죠. 근데 이거는 성과를 짜잔 어필해 주는 거예요. 성과를. 알겠죠? 성과를. 그러면 아마 이게 되네, 얘 열심히 했네, 얘가 이런 상도 탔구나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죠?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상 받은 거 뭐 있겠죠? 그럼 상 없겠어요? 뭐 없으면 1번이랑 비슷하게 요거 앞에 거랑 비슷하게 적으면 돼요. 근데 있는 사람은 성과를 적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뭐 교내 우수상을 탔습니다, 무슨 활동을 해서 교내 동아리 상을 탔습니다, 뭐 무슨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뭘 탔습니다 등등등등. 됐죠? 쉽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강조. 요때 마무리 명언을 하나 써줘서 한번 강조해줘도 괜찮은데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배운 뭘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어디 대학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첫 줄 요거 요 줄 요거 요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에 연결돼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요게. 그래서 요거. 요게 2번 문제 연결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자기 경험 유형. 자, 너무 낙서 많이 했는데요. 요 파일은 여러분들 그 뭐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요. 메일 남겨주시면 파일을 다 보내드릴게요. 한 이 영상을 2년, 3년 있다 봤어 해도 여러분들 또 계속 댓글 체크하니까요. 댓글을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양식 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뭐 했다고 해도 뭐 더럽다고 해도 여러분들 또 파일로 보면서 여러분 내용한테 옮겨 쓰면 되니까요. 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2번 여기까지 됐죠? 네, 2번 됐어요. 그럼 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